최근 의료 관광 분야가 새롭게 부산에서 관광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형 외과나 피부과 등 특정 분야에만 집중돼 사실상 산업화로까지 확산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분야의 다양화가 절실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초대형 안과가 문을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과 분야에서 새롭게 의료 관광 산업에 뛰어든 눈에빛 안과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눈에빛 안과는 27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서면 롯데호텔 14층에 위치한 눈에빛 안과는 영남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2000제곱미터라는 방대한 규모로 호텔 내에 들어서 의료 관광객들이 보다 믿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빛 안과는 병원 이미지를 메디컬 리조트 느낌으로 단장하고 안정성과 정확성을 중시한 최신 장비들을 구비하였으며 수술 전 DNA 검사 등 더 나은 안과 수술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 온 외국인 방문객들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와 시설에 만족해했습니다. 이들은 최신 의료 장비를 통해 시력 검사부터 시작해 각막 두께 측정, 안구가 건조한지 등 면밀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У меня не было возможности обратиться в российскую клинику. Я думаю, чт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российской клиникой в Корее намного лучше сервис, обслуживание и доктора нам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ее. Я думаю, что мое зрение очень быстро становится. 私は日本から来た観光客なんですけど、ちょっと私の目が悪くて、韓国に来たついでにちょっとこの病院に来ました。지금까지는부산서면메디컬스트리트에연간수천명의외국인관광객들이성형외과나피부과를찾을정도로병원이몰려있지만이안과에대한홍보가아직까진부족하기에외국인이안과를찾는경우가드물었다고합니다. 하지만 안식 수술의 경우 15분 정도의 짧은 의료 시술 시간과 다음 날부터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에 의료 관광에 가장 적합한 분야이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과 시력 교정 수술 장비의 발달로 이제 빠른 치료 회복이 가능해졌고 또 외국에서 보시기에 부피가 많이 동반되거나 어떤 치료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는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실제로 하루 정도의 시간만 소유하시면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없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탁과에 비해서 의료 관광객보다 적합한안식수술은국내에도입된지18년정도지났으며이제는매년부산에서4만명정도가시력교정수술을받고있을정도로보편화되어있습니다또한계속적으로외국인의료관광객도증가하고있으며수술이후의부작용도거의사라졌기에앞으로도계속적으로해외의료관광발전에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2010년데이터를보면은국내의료관광이용객수가약4만명에이릅니다그중에한 5% 에서 10% 정도가부산지역에분포되어있는데아직은순적으로미미합니다그렇지만다소희망적인것은수도권에집중된의료관광수의상당수가성형외과피부과에국한되어있는데원래상대적으로부산지역은그과에비해서안과의퍼센테이지가다소높게보고되고있습니다그것은안과의그의료관광에만특수한특징을선정하는것으로보이지고저희는그점에맞춰서보다실질적인데이터로남을수있도록노력할계획입니다기존의병원의이미지를탈피해서많은분들에게넓고쾌적한공간을제공하기위해서그리고멀리서방문하신분들에게도손쉽게숙소로제공할수있게호텔의한층전층을사용해서많은공간을준비를했고또가급적최근에나온첨단장비를구비해서어느나라에도뒤지지않는그런시술장비로소개를드리고있어서그런부분에도자부심을갖고환자분을맞이하고자합니다부산에는매달약3천명정도가라식수술을받고있고뿐만아니라일본중국러시아등에서도이한국을찾는의료관광객이꾸준히증가하고있습니다다른의료분야에비해최첨단기술과짧은시술시간등으로안과가의료관광에적합하다는평가를받고있는가운데눈에빛안과가의료관광분야의새로운해외시장을열어나갈것을기대해봅니다 NSP 통신 강혜진입니다